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깨어 있으셔 보세요. 아까 깨어 있는 건 훈련하셨죠. 몰라 괜찮아를 다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좀 쉬어 보세요. 예, 그러면서 이 팔, 다리 움직이시면요. 이게 지금 그대로 내 마음 작용이죠. 내 마음에 이렇게 모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하기도 하지만 내 참나 입장에서는요.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. 참나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. 팔을 폈건 구부렸건. 그리고 이 팔을 폈다 구부렸다도 어떻게 알아요? 나라는 존재, 참나가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인지되고 알려지는 겁니다. 그래서 내 중심에 불이 들어오면요. 원래 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사시는 거지만 제대로 불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다시 찾게 되시면요.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. 이 중심을 근거에 두고 하나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어떤 느낌을 실감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깨어 있지 않을 때랑 깨 있을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. 상황이. 여러분 마음이요.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방에 있어요. 여러분 마음. 진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게 돼 있는데 모르겠다 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면요. 여러분 마음의 중심점에 딱 서게 되면요. 바뀝니다. 생사 걱정도 안 나고 여기서는 무상하고 이런 느낌도 안 듭니다. 예,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이 와버리는 자리거든요. 우주의 중심에 서요.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자각이 와요. 여기 안 오면 여러분 참나에 정확히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. 참나에 정확하게 몰입하신 게 아니에요. 참나에 몰입하면 무조건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란 느낌이 들어요. 예, 나라는 존재만이 빛나는 곳이니까 나라는 존재감에 집중하게 되면요. 나 외에 다른 존재 설정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내 생각, 말, 행동의 변화, 거기에서 인지되는 이 세계와 이런 모든 변화는요. 내 마음에 하나의 작용으로서 보이게 돼요. 참나의 작용으로서. 참나랑 연결돼 있는 거죠. 참나가 알아차림이라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.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들로 보이게 돼요. 팔 내리고 들고 하는 것도. 그럼 이 자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고, 통으로 공하다는, 통으로 우주고, 통으로 공하다는 느낌이 드시게 돼 있다고요. 어떤 그런 느낌을 자꾸 가져보셔야 돼요. 그 느낌 상태에서 늘 그렇게 계시라는 게 아니라, 그 느낌을 강하게 해놓고 연구를 하셔야 이 경전의 글귀들이 이해가 되고, 그분들이 무슨 체험을 가지고 그런 말을 써놨는지,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왜 했는지, 마음법이 본래 열반이란 말을 왜 하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.